뭐가 재밌었어? 애기 의자. 애기 의자가? 왜 여기 들어왔어? 난발. 야, 계속 K-POP 노래를 계속 틀어주고. 근데 K-POP 노래를 계속 틀어? 어. 가면서? 지금 도시에 갈 때는 막 이선우가 춤을 춰주는 거지. 1600원짜리니까 한 600원 더 주는 라면이야. 그 스위스에서는 이거 하나가 한 10,000원 된대. 융프라우에서. 융프라우. 자, 오늘 4m를 어떻게 잠수하게 되셨나요?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? 연습해서. 연습. 어떤 연습을 했습니까? 막 잠수 연습. 잠수. 그런데도 물속에 쏙 들어갈 수 있습니까? 귀 안 아파? 귀 아파. 귀 아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? 막 진짜 막 끝까지 들어갈 때는 진짜 아프고 조금 반에서는 조금만 아파. 귀 아플 때는 어떻게 해 그러면?
그냥 부트 참고 들어가는 거지. 그래, 참고 견디는 거야? 응. 재밌으니까 그게. 재밌나요? 지는 귀 아픈데 그냥 참고 견디는 거. 난 재밌어. 난 나올 때 아프나 들어올 때 아퍼? 나올 때 아퍼? 들어올 때 아퍼? 들어갈 때 잠수할 때가 들어갈 아파? 때 그 초반부에서 중간에서 좀 아프고 올라올 때 좀 아프지? 조금 아퍼. 멋있어. 너 이번 여행은 야 수영은 제대로 진짜 있네. 니네 수영은 이번에 거의 완결판이야. 3m 깊이에서 자유롭게 수영한다는 건 딴 사람도 없잖아. 애들 근처도 안 와서. 먹겠습니다. 농심신 라면 라면 농심신 라면 한 30개월, 30일 만에 지금 신라면 처음 먹습니다. 33일 만에 넓진 않다 바다가. 요 앞에야 요 앞에. 이모 여기 괜찮겠다. 재밌어? 오, 재밌다. 놓치면 안 돼. 어. 속잡아. 투어 빨리 가. 투어. 기대. 그렇게 아파? 이 더운 날. 아니. 오케이. 야. 아. 멋있어. 얼굴에 되게 자신감이 묻어나 있어. 참아야 되지 않아? 10살인데? 피고?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아? 여기 앉아. 아이스크림은 같이 넣어. 가격이 좀 있더라고. 순식간에 사라졌어. 팔다리 다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떠 있었어요. 이 두 개를 이쪽 한 개에 더 연결하면 더 힘이 더 절약이 되잖아. 그래서 두 개를 결합한 건 약간 온수를 그 부엌에서 쓰는 불을 좀 떼가지고 그 여기 잘 때 뜨끈뜨끈하게 하는 거야. 그리고 여기는 난로야. 여기 난로, 안 타게 만든 거야. 오 좋았어. 비가 안 새게. 좋아. 그럼 물이랑 텐트하고 음료수 아니 막 음식? 음식? 여기에서 오우. 한 명이 요리를 하고 여기 똥 싼, 똥하고 물을 싼 오줌 물을, 싸는 거야? 오줌통이야. 그리고 여기 가다가 물도 먹고 여기 음식통이 있으니까 음식통에서 좀 과자도 꺼내 먹고 그리고 여기는 샤워실.